드디어 일본도 세계로 나간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대항하려 야심차게 준비한 리메이크 드라마가 공개되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들인 드라마를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찬사는커녕 한국에 피해가 가니까 멈춰달라고 호소했죠. 심지어 드라마를 밀어주던 방송 MC들마저도 소개하던 도중 웃음을 참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는데요. 한류 콘텐츠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나라가 한국 문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칸 영화제에서 두 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여전히 한국이 문화 흐름에 있어 선두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유행의 흐름은 하루아침에도 휙휙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유행과는 상관없이 한류 콘텐츠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을 누구보다 미워하면서 한국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 드라마, 영화는 물론 최신 유행하는 한식이나 문화 역시 한국의 젊은이들만큼 민감한데요. 특히 2020년 1월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는 콘텐츠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2년 내내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현지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잘나가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최근 일본 지상파 방송 TV 아사히에서 오는 7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리메이크작 롯폰기 클래스가 방송된다고 밝혔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재밌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아 골라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발전도 있지만 일본의 변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때문도 있습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최고라며 버텼지만 현실은 아무리 세계로 나가고 싶어도 내수용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낼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에 한국 문화산업은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한참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은 큰맘 먹고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며 드라마 강국의 원조인 우리도 세계로 나간다 라고 한국 타도를 외쳤는데요. 그도 그럴 게 롯폰기 클래스를 방영하는 일본 방송사 TV 아사히는 평소에 한류는 국책일 뿐이잖아 라며 한류 콘텐츠를 평가절하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등 자신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를 한국이 탄생시켰기 때문에 절대로 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의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면서 또 한류 콘텐츠는 국책이라는 근거 없는 소리로 우리를 평가절하하며 정신승리를 해왔죠. TV 아사히 역시 이를 주장하는 방송사 중 하나였으나 더 이상 뒤처질 수는 없었는지 욕할 때는 언제고 잘나가는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말로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일본은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는 것조차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롯폰기 클래스 제작이 확정되었을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뭐든지 리메이크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한국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절대 리메이크하지 마라. 롯폰기 클래스라니 크크크 라며 한국 명작 드라마에 일본을 묻히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이어 이태원 클래스의 리메이크는 진지하게 그만둬. 일본은 한국 드라마를 넘을 수 없어. 애초에 제작비가 달라. 리메이크하면 분명히 진부한 드라마가 될 거야. 타케우치 류마가 나오는 것보다 이태원 클래스를 리메이크하는 데에 실망이다. 일본은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를 뛰어넘을 수 없다. 김비서라든지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리메이크를 노리는 것 같은데 제발 그만둬 라며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는 절대 따라할 수 없다며 제발 그만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더럽혀질까봐 두려웠던 일본 네티즌들. 실제로 이번 리메이크작인 롯폰기 클래스의 회당 제작비는 2억 원으로 원작 이태원 클래스의 제작비 9억 원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제작비가 드라마의 작품성을 모두 대변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는데요. 최근 예고편을 공개한 롯폰기 클래스 일본 아침 방송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대응하는 일본의 태동이라며 예고편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망신의 서막이었는데요. 이태원 클래스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롯폰기 클래스의 예고편을 보는 방송 패널들은 저게 뭐야? 라는 표정으로 인상을 쓰거나 장난이지? 라는 식의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는 심각한 수준으로 질이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우참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감성을 녹여 리메이크작은 성공할 것이라며
후원장담하던 일본은 역시나 쪽박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일본 네티즌들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을 보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티저로 실망했다. 이게 맞아? 리메이크의 의미를 모르겠어.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이므로 이상하게 리메이크한 것은 보고 싶지 않다. 라며 예고편만으로도 실망했다는 반응부터 이어 예고편이니까 이 정도지. 뚜껑을 열어보면 가관일 것이다. 우선 연기 능력의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헤어스타일까지 흉내낼 필요가 있나요? 크크. 정말로 부자연스러움의 극치이다. 롯봉기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은 없어. 난 이게 일본 리메이크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따라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고. 라며 머리를 따라하기 전에 제발 연기나 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의 포스터는 원래 대단히 세련된 느낌인데 일본에서 유통시키면 이상한 부제가 붙거나 핑크색 테두리가 붙는다. 시청자를 우습게 보는 건가? 일본의 포스터는 너무 싸게 보여. 이것은 촬영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재 문제? 라는 댓글에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가 한국에 가면 세련된 포스터로 변화하죠. 라고 대댓글이 달릴 정도로 포스터까지 한국에 비해 떨어진다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죠. 이래저래 공개되기도 전에 자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 롯봉기 클라스. 불륜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주인공 배우의 캐스팅 문제부터 시끄러웠던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원작 이태원 클라스의 수준에 한참이나 못 미쳤기에 팬들이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뚜껑을 열어봐야 어떨지는 알겠지만 드라마의 원조니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등의 후원장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덜 망신당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